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충청남도 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 9월 지정된 충남 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는 심장혈관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집중진료기반을 구축하고 충남 권역민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충남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는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내재활센터, 예방관리센터 등 4개의 전문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의에 의한 연중무휴 응급진료, 조기재활치료, 예방관리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앞으로 병원 내 전문센터 간 유기적 협력은 물론 충남지역 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연계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충남지역 어디에서든 환자 발생 시 적정 시간 내에 전문 진료가 가능하게 되고 퇴원 환자 추구 관리 서비스 및 지역사회 교육 등 효율적인 예방 관리 사업도 가능해집니다. 박윤영 센터장은 심내혈관 질환 발병률의 증가 추세로 인해 센터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지속적인 센터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항상 선도적인 활동으로 충남의 심내혈관 질환 발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